지금 로션, 지금 스킨 로션 들어갔는데 여기 모공이 이렇게 막 들어가 있어. 이 세안할 때 너무 세게 해서 그래. 근데 그걸로 한 티슈로 빡. 절대 티슈로 너무 이렇게 얼굴에 자극을 많이 주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모공이 다 생겨요. 그리고 홍조가 이쪽에 많이 생기고. 티슈로 이렇게 많이 닦아내시면 쌍꺼풀 탄력이 다 떨어지면서 속눈썹도 다 처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해도 피부 좋아져요. 굵은 게 없어지고. 그리고 막 세수할 때도 봐봐요. 손 하나만 줘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닦아서 그래. 세수할 때도 클렌징 티슈 오늘부터 쓰지 마요. 네. 그리고 여기 볼 있는 데는 스크럽 절대 하면 안 되고. 스크럽 써요? 코 두고. 코 있는데? 코 있는데도 발라놓고 그냥 요 정도. 이렇게. 안 그러면 여기만 다 빨개져. 그리고 이런 데도 각질 있다고 해서 막 문질러 놓으면 각질 더 많이 생기니까. 네. 각질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둬야 돼요. 그리고 피부가 재생이 될 때까지 그냥 둬야지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할 때 좀 뜨는 게 안 그래 절대. 뜨는 거는 아침에 내가 건조하다고 해서 스킨 로션이나 수분 제품들 있잖아요. 스킨 로션, 아이크림, 영양크림, 뭐 수분크림, 뭐 에센스, 뭐 자외선 차단제를 엄청나게 발라놓은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이 딱 들어가면 얘네들이 지네들처럼 이렇게 돌돌돌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각질처럼 보여요. 메이크업 할 때. 그러니까 아침에는 스킨 로션까지만 바르고 그리고 메이크업 들어가는 게 훨씬 좋아요. 비비크림 써요 혹시? 얼굴이 건조한 사람들은 여기만 이렇게 광택감 있는 수분 젤, 뭐 이런 수분 베이스 이런 건데 수분 파운데이션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광택 나는 걸로 수분 베이스를 살짝 들어간 다음에 얘는 로션 바르듯이 그냥 쓰면 돼요. 아침에 스킨 로션까지만 하고 수분 베이스 이렇게 간단하게 유분이 살짝 돌게끔 바른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은 여기만 콧볼 있는데 입술 옆에 여기만 딱 들어가면 베이스 끝나요. 근데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들어가면 두껍고 밀리고 더 건조해지고 밀착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건조해 보이는 거 원래.